제가 요즘 최근에 계속 해수 사우나를 갔거든요. 아, 해수탕 너무 좋아. 딱 해수탕에서 물 몸 싹 불린 다음에 사우나 착 하고 해수 냉탕에서 물 좀. 1시 반에 옆 건물에서 영상 보시고 쳐가지고 출발하세요. 쓰고 있어? 우리 고이칭에서 많이 먹는 술. 태자주, 양주. 이거는요? 요거는 서민들이 많이 먹는 술. 소주 정도 되는 거지, 이거는. 저 이거 하나 주세요. 꼬냥도 좋은데, 언니야. 와인도 맛있어. 추출하는 거 이게 송이 버섯 알죠? 네. 자연산 송이 이거 많이 사러 와요. 호구를 알아보셨나? 뭔가 약간. 왠지 북한 강당이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맛있어. 검문소다. 안녕하세요. 정상 중이실까요? 네. 네, 잠시만요. 귀찮으면 한 번만 대만 부탁드립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 네, 한 명이요. 꼭 잘 읽어보시면 되겠고 관람 시간 총 3시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뭔가 이상해. 심장이 두근두근했어요. 역시 군인들 멋있어. 삐라? 오, 예뻐. 누구시지? 되게 예쁘시다. 삐라가 뭐지? 삐라. 삐라. 이게 요즘 군대인가 봐요. 근데 우리 구독자님들은 여기겠지? 여기겠지? 이게 익숙하시겠지? 총을 이렇게 방에다가 냅둬요? 방에서 보관을 하나? 이렇게? 총을? 저 총을 방에서 보관하시는 건가요? 눈이 굉장히 촉촉해지금 좀 저분한테 맞았나봐. 이건 뭐지? 이게 뭐예요? 아, 담배구나. 나 저거 우리 아빠가 디스 폈던 거 기억나. 담배네. 이것도 담배예요? 화랑 피셨던 분 계신가요? 화랑?
소리가 너무 좋다. 비밀의 숲 같아요. 오빠. 그쵸? 비밀의 숲 들어가는 것 같아. 벌떡주는 얼마예요? 네. 11,000원인데 벌떡 두 개 2만 원만 주세요. 이건 뭐예요? 이건 잔이에요? 응. 오. 이것도 같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아니, 어쩌다 보니까 술을 3병이나 사버렸네. 아니, 벌떡주는 안 살라 그랬거든요? 근데 저 잔에다가 마시면 기분이 너무 이상할 것 같은데 나만 썩었어? 나만 쓰레기야? 감사합니다. 쟤를 찾으러 갑니다.
지옥에서 온 양이 됐네. 양이 먹어볼게요. 이게 순두부로 하니까 비주얼은 별로 안 좋다. 너무 물렁물렁해서.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부드럽게 후루룩 넘어가는 맛.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두부로 하는 게 더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진짜 부드럽긴 부드럽다. 이거 진짜 입맛만 있어도, 이 없어도 먹겠다. 파프리카랑 버섯 넣으니까 더 맛있어요. 뭔가 씹히는 야채 재료가 많으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짜잔! 농태기주. 한민족의 술. 25도. 북한에서 술 만드시는 장인분인데 탈북하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만드신 술이래요. 고량주 냄새. 짠. 진짜 그냥 고량주 비슷한 맛. 개인적으로 저 고량주를 진짜 좋아해요. 독주를 좋아해요. 맛있습니다. 약간 독한 술이 뒤끝 없이 깔끔하니까. 이렇게 한가하고 사람 없고 넓은 백사장이 있는 바닷가를 보면은 아, 왜 명월이 살아있을 때 이런 데를 몰랐지 싶어요.
거냐. 오늘은 그냥 하루 더 쉬고 싶은데 여기 화장실이 없어요. 아니 화장실이 많은데 화장실 문이 잠겨 있어. 여기 조용하고 사람도 없고 너무 좋은데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을 안 열어줘요. 그래가지고 일단 옮겨가야 할 것 같고 지금 바람이 엄청 많이 불고 좀 이따 비가 온대요. 그래서 오늘은 안 씻겠습니다. 이 뭔 개소리야? 오늘은 그냥 어디 한적한 곳에 자리를 잡고 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쯤은 안 씻어도 괜찮잖아. 밥 먹으러 갑시다. 1인분 시켰는데 지금 제 차가 여기 있고요.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 계곡이 있는데 가보고 싶은데 너무 위험하려나? 갈 수 있을 것 같죠? 가봐야겠다.
안 근데 이거 방송되나? 잔이 굉장히 유사스럽게 생겼는데 이거 방송되나? 잠깐만 이렇게 해서 마실까봐. 잔 잔 짠.